뉴투싼 IX 아이나비 큐브 상단 내리. 알브이 통합 안테나는 카온텍의 국산 알브이 통합 안테나를 사용을 하였으며 펄의 경우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다른 폴로 현재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차량은 후방 카메라 작업을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다시 할 예정인데 후방 카메라를 순정 가니쉬를 구입을 해서 해당되는 순정 가니쉬에 카메라를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뉴 투싼 IX 차량입니다. 현재 아이나비 큐브 제품이 상단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며 셋탑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무릎 보호대 안쪽으로 현재 고객분께 장착 설명과 사용 방법 설명에 대해서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장착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나비 큐브 제품은 아이나비 최초의 셋탑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셋탑을 따로 분리를 해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 글로브 박스에 장착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글로브 박스에 저희가 장착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브 박스를 훼손을 하게 되면 향후에 복구가 불가능하고 쿨링 박스 기능이 되어 있는 경우 냉기가 흐르거나 겨울철에는 히터 바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글로브 박스로는 셋탑을 빼놓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뉴 투싼 IX 차량에 아이나비 큐브 제품을 상단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순정 오디오는 원래 있던 위치에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으며 차주분께서 억스를 연결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억스 작업 역시 함께 되어 있지 않으며 음성인식 마이크도 현재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나비 큐브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아이나비의 3D 맵과 아이나비의 위성지도 맵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이외에 셋톱박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이나비 마2부터 적용이 된 새로운 아이나비 3D 위성지도 맵 전용 UI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인 UI 환경에서 시계 위젯과 최근 목적지 위젯 그리고 집으로와 자주 가는 곳을 사용할 수 있는 퀵 메뉴 그리고 날씨 위젯을 기본 화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의 기능은 MP3나 동영상의 파일을 셋탑의 USB에 꽂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DMB의 기능은 역시 함께 장착이 된 RV 통합 안테나를 통해서 DMB를 시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사정 위치 자체가 DMB의 수신이 잘 되지 않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DMB 수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편이라서 직접 확인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차량에는 아이나비의 FXD 900마하 제품이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며 마하링크 연동 기능은 앱스의 마하링크 어플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하링크 연동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박스의 전방 카메라의 영상과 후방 카메라의 영상을 메모리를 따로 뽑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따로 뽑지 않더라도 설정의 기능을 통해서 블랙박스의 기능 설정을 내비게이션 상에서 보다 쉽고 보다 빠르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원되고 있는 녹화 목록 기능을 통해서 장착이 되어 있는 FSD 900마하 제품의 블랙박스의 영상을 메모리를 뽑지 않더라도 내비게이션의 8인치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어의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파일별로 파일 목록에 해당되는 파일 숫자를 함께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파일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월 1시분초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일명으로 인해서 영상의 파일을 찾고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나비 큐브 제품의 마리크 연동 기능은 아이나비 큐브 제품뿐만 아니 FXD 700 제품뿐만이 아니라 아이나비 FXD 900, FXD 700, 아이나비 G100, 클레어2와 같은 제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투싼 IS 차량의 아이나비 큐브 제품이 상단으로 매립이 되어 있고 아이나비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의 연동 기능인 마하링크 서비스가 함께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